성적 잘 받는 친구들은 항상 복습을 해. 복습을 하는 대학생들은 밥 먹고 바로 설거지하는 그런 사람! 사이코패스! 알지? 벚꽃에 꽃마랑 뭐 중간고사인 거. 나는 이번 주도 전공시험 3개나 봐가지고. 변화의 옵 제1형 효율 극대화! 미루고 미루다 보면은 효율이 극대화돼가지고 한 번에 진출하는 거지. 다른 학생들이 이제 두 달 동안 공부한 거를 하루 만에 다 듣는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지. 최대한 수업 시간에 집중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 와, 이게 나중에 따로 공부해야지가 이렇게 쌓이고 쌓여가지고 이 폭탄처럼 오니까 포기해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꾸. 그리고 이제 또 벚꽃 시즌이면 교수님들도 센치해지면서 과제도 주고 수업도 주고 시험 준비를 언제 해? 따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최대한 수업 시간에 열심히 해야 되겠다 라고 한 게 저희 3년 동안의 이제 경험입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성적 잘 받는 친구들은 항상 복습을 해. 복습을 하는 대학생들은 퇴근하고 헬스장 가는 직장인, 밥 먹고 바로 설거지하는 그런 사람! 사이코패스! 일일이 타이핑을 하는 편이거든? 근데 교수님 말씀들이 너무 빠르고 내 타자는 너무 느리니까 0.5배속으로 해놓고 타이핑을 친단 말이야. 잠깐만요 뭐라고 하고 다시 뒤로 돌려고 이걸 계속 반복한단 말이야. 그럼 1시간짜리 강의가 1시간 반이 돼 있어. 맞아. 교수님 강의를 녹음을 해놓잖아. 나름 나만의 치밀한 계획이 있었어. 교수님이 적절하게 보이면서 교수님 마이크 소리가 흘러나오는 스피커 바로 옆에 마이크 그 수음되는 거 있잖아. 그거를 스피커 쪽으로 나의 계획은 다 완벽했어. 그리고 시험 기간에 딱 들으려고 이어폰을 꼈는데 내가 수업 들으면서 카톡을 개한 거야. 이렇게 안 들리는 거지. 공부 시작해야겠다. 강의 다시 봐야지. 눌렀는데 녹강 삭제되어 있고 저도 어떡하죠? 가끔 그래도 수업을 듣긴 하니까 필기를 해놨어. 그거에라도 의지를 해보자. 보면은 뭐라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때 하신 농담은 기억나. 고등학교 때부터 항상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 즉자 생존! 적어야 살 수 있다! 네 대학 가려면 적어야 된다! 적고 필기해야 시험 기간에 조금이라도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기하세요. 친구한테 물어보는 방법 이런 거 시도를 해봤는데 같이 망해버려가지고 나한테 다 알려줬고 나도 얘 너 진짜 똑똑하다 둘이 같이 똑같은 점수를 받아버려가지고 믿을 만한 건 나 자신밖에 없구나. 근데 나 자신도 믿어도 되나. 녹음밖에 답이 없는 것 같아 나는 이거. 아니 왜냐면 내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고 나는 우선 내 머리를 믿지 않아. 얘가 제대로 돌아갔으면 내가 이 성적이 아니었겠지? 그래서 난 녹음을 주로 쓰는데 문제는 이 녹음을 다시 듣기가 힘들어. 나 혼자 그냥 녹음 듣는 거니까 집중력이 흐려진단 말이야? 그리고 녹음본에 손이 가느냐? 재미없는 전공 과목 한 번 듣는 것도 힘든데 과연 한 번 더 들을 수 있을까? 그냥 녹음만 해놓고 핸드폰 그냥 용량만 차지하는 편. 아니죠? 아니요.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클로바 노트. 클로바 노트가 뭐냐면 음성을 AI가 인식을 해서 텍스트로 변환해주는 그런 서비스인데 최근에 또 시험 기간이잖아. 대학생 친구들이 시험 기간에 공부용으로 사용한다면 굉장히 유용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 사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걸 녹음을 해놨으니 녹음을 종료할까요? 음성 종료를 선택할 수 있어. 일반 대화, 해명 이렇게 또 명수를 하면 조금 더 AI가 그 4차 산업혁명 AI가 이렇게 삐리삐리. 됐다. 텍스트로 변환한다는 거지. 뭐야? 내 목소리도 다시 들리네. 정확도가 진짜 괜찮아. 그러니까.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클로바 노트. 내가 헛소리 하니까 얘가 또 인식을 안 해주네. 중요치니까 봐봐. 내가 중요하다고 했던 부분이 다 나왔어. 키워드만 딱 나올 수 있게 하는 거네. 이게 알고 진짜 싶어. 너무 시험 공부하기 진짜 편할 것 같아. 내가 시험 공부하고 싶어요? 시험 공부는 하기 싫다. 이 텍스트 파일을 친구한테 보내주고 싶어. 근데 보내주는 친구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또 돌려볼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또 기분이 상할 수 있단 말이야. 이제 비밀번호를 걸어두면 그 친구가 비밀번호 입력해서 들을 수 있는 공유하기 기능이 있다. 그리고 이게 팀플로 하다 보면 참석자랑 이모티콘이 이렇게 바로바로 나오니까 누가 참여를 제일 많이 했는지 누가 헛소리 받았는지 바로바로 캐치해가지고 또 석이라는 놈들이 기록한답시고 지는 아이디어를 안 내. 하나도 안 내. 나 지금 쓰고 있어 이러면서 사실 접니다. 이게 PC 연동이 돼가지고 녹음하면서 동시에 PC를 켜놓고 걷다가 메모를 하면 그 녹음한 시간에 그 메모가 이렇게 같이 나중에 뜨니까 이런 얘기할 때 내가 이런 생각을 했구나 돌아볼 수도 있고. 슬프게도 나는 이제 사회에 곧 나가야 하는 입장으로서 면접 준비를 좀 해야 하는데 솔직히 오글거리잖아. 내가 한 답변 어떻게 내가 녹음하고 다시 들어. 소리도 이상하고 듣기도 싫고 꼴보기도 싫어. 하여튼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근데 클로바노트로 딱 녹음한 다음에 내가 뭐라고 말했는지 체크하기도 편하고 내 발음이 어떤지 약간 이런 것도 같이 체크하고
체크를 할 수 있잖아. 내 친구들도 추천해주고 싶어. 왜냐면 다 이제 면접 준비하는 시즌이니까. 나중에 복습할 때 텍스트 파일을 보면서 할 수 있는 거니까 되게 든든하게 보험드는 느낌일 것 같아. 미래에 내가 강해지는 거지. 또 이렇게 시험은 벼락치기로 복습은 저 멀리. 중요한 게 뭐냐면 녹음을 하기 전에 파트너들한테 양해를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또 말도 없이 그냥 클로버너트 너무 좋으니까 이렇게 틀면 다른 친구들이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사전에 양해 구하고 교수님께도 말씀드리고 해가지고 클로버너트 기능인데 여러분 한번 써보시겠어요? 같이 녹음하면서 행복한 시험 공부가 되었으면 좋겠다. 네이버 클로바에서 세대세대를 위해 이벤트를 준비했다. 내가 직접 책 읽긴 귀찮고 누워서 편하게 책을 읽어주는 도면 있다고? 오디오북처럼 책을 읽어주는 클로바 램프를 줄게. 파파고가 영어도 번역해서 읽어준대. 이거 완전 개꿀이잖아. 시험 공부 때문에 자료 읽느라 바쁜 세대세대를 구출하러 내가 갈게. 댓글 내용을 통해 이벤트에 참여해줘. 야! 너 안에 사람 들어있지? 너 이 자식! 이벤트 참여 자세한 내용은 아래 댓글 내용을 참고해!